자금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금 조달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장이 제조업 쪽을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외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두들겨 봤고요. 그래서 일단 중진공 같은 경우에서 이제 중진공에서 이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 담당자들과 그리고 센터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현재는 이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틴토즈 대표 장우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IT 쪽에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IT 쪽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만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내 실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제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향후에는 IoT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버블 세안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일단 주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2014년 3월에 설립이 된 청년 창업으로 시작한 벤처 회사고요. 저희는 국내 최초의 버블 세안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0명 정도의 인력이 저희 제품 개발과 생산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네, 현재 2015년 10월에 제품을 첫 양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해외 쪽 수출 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을 주력을 해왔고요. 해외 쪽에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러시아 쪽에 이제 지사 계약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국, 호주, 미국, 그리고 멕시코 등의 총판 계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버블 세안기 제품은요, 사용법이 상당히 간단한 세안 제품이고요. 이런 세안 제품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장 자체는 저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여성분들, 특히 밤늦게 야근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술자리가 좀 많으신 여성분들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세안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3분 정도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3분은 이제 얼굴의 좌측면과 우측면 그리고 정면을 각각 1분씩 이제 저희 제품에 담겨 있는 이제 버블이 올라오는 세안 물에 얼굴을 잠깐 담가 주시면은 거기에서 세안의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안기의 이제 작동 원리 자체는요, 이런 수만 개의 버블이 발생이 되면서 이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생성되는 어떤 그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가청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는 이런 초음파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초음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비벼서 닦아내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이런 떨궈주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떨궈주는 이런 세안 효과 자체는 이제 피부 속 깊이 모공 속까지도 깨끗이 세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세안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자꾸
아마 뭐 생각하고 있다가 딱 눈이 마주치면은 어? 뭐 생각했다. 일단 제품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서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이런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화학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그냥 단순하게 물만 가지고서 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기포를 발생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 기포가 나타내주는 어떤 이런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금형 한 벌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1, 2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펀딩포유라는 이제 중개업체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1차 성공을 했고요. 이제 사모펀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서 2차 크라우드 펀딩까지 성공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IT 기반의 이런 기술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향후에는 제품을 IoT 디바이스로 성장을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요 IoT 디바이스들을 가지고서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 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사업자로 나중에는 발전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국과 같은 인구수가 좀 많은 이런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물량으로 가지고서 전체적인 사업판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확장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